자린고비의 추억이 얽혀있는 한국 밥상의 으뜸 반찬이 있다. 보기만 해도 입맛이 절로 돌아 밥 한 공기 뚝딱 비워낸다는 영광굴비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영광표 굴비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법. 입에 착 감기는 굴비구이와 적당히 매콤한 고추장 굴비로 맛의 정점을 이루는 영광의 향토밥상과 함께 친근한 이름에 더욱 정이 가는 생선, 덕자 요리까지 영광스러운 맛의 고장으로 식도락 여행을 떠나본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영광군. 빛나는 이름처럼 늘 풍요로움을 간직해온 이곳은 산과 들, 그리고 바다까지 골고루 품고 있어 사계절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고장이다. 그 중에서도 영광의 굴비, 굴비의 영광이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우리나라 굴비의 최대 생산지로 명성이 자자하다. 영광에 온 이상 굴비 구경부터 해야 하는 것이 정석. 가장 먼저 들러볼 곳이 있다.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전통시장. 영광을 대표하는 갖가지 특산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은 단연 굴비. 시장 어디에서나 영광표 참굴비를 만날 수 있다. 굴비는 지금 한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2월 달, 1월 달 가면 점점 굴비가 이런 식으로 살이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냉장고가 없을 때, 우리 보면 옛날 냉장고 그 선조들 어르신들 보면 보리굴비라고, 여기서 이제 보리 속에다 농사를 짓고 보리 속에 바싹 말려갖고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갖고 쪄서 물 말아갖고 쪄서 이제 이렇게 먹고 먹는 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구워 먹는 거 제사 반찬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지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시고. 굴비란 원래 조기를 염장해서 말린 건어물로 밥상에 오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덕분에 매일 아침 굴비가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바로 법성포 앞바다에서 막 도착한 생조기를 풀어놓고 씨알을 선별해내는 것이다. 몸집이 클수록 비싼 값을 쳐주는 굴비. 마리당 무게가 200g이 넘는 것이 최상품으로 10마리씩 묶어 판다. 그보다 작은 것은 20마리씩 나눈 다음 무게를 재서 값을 매기는데 최소 1.3kg은 나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천개 해가지고 여 장대 엿기라고 해서 20마리씩 엮어서 여 한 6시간 동안 간을 해요. 그거 엮어서 그늘에다 바람 그늘에다 말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바람은 서해 바람이라 다 좋아요. 바람이 다른 바람 못 들려요. 그래서 이 조기는 이 서해 바람에 꼭 말려야 한다는 거. 그거 있어요? 씨알 선별 작업을 마친 굴비는 1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간을 한 다음 6시간 정도 숙성시켰다가 간단히 소금기와 불순물을 씻어낸다. 그리고 조기가 뒤틀리지 않도록 모양을 바로잡아 10마리씩 노끈으로 엮은 후 약 10m 정도 되는 걸대에 걸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말리는데 여기서 굴비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영광 특유의 해풍이다. 이게 많이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려야 맛있는 굴비가 나온다고 해서 유명하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뭐냐면 안동 거기 간 고등어 그러면 거기서 잡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잡혀요. 그러면
왜 내륙지방이 되게 잠겨서 갔다가 거기 갔니? 염장지를 해서 거기서 하는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맛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 또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광에서는 여기서 작업을 해서 해야만이 그 새빨을, 새빨까지 바람을 쐬야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족이라는 것이, 굴비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 아무데나 여기, 아, 부산가도 있고, 마산가도 있고, 인천가도 있고, 아니, 서울가도 조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엮으면 될 거 안 돼요. 맛이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굴비, 영광굴비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이에요. 탁월한 맛을 인정받아 고려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 12첩 반상에 올랐다는 영광굴비. 그 이름에 얽힌 유래는 따로 있다. 바로 법성포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이자겸이 유난히 맛이 좋기로 소문난 조기를 소금에 절여 임금께 진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면제를 위해 비겁하게 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담아 굴비라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그 옛날부터 영광에서 제일 귀한 몸으로 대접받아온 굴비. 해풍에 꾸덕꾸덕 말린 굴비는 생조기와 달리 단백질과 무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특유의 감칠맛이 살아있는 별미다. 굴비의 영광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신이 내린 맛으로 평가받는 영광굴비. 영광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굴비 요리 전문점이지만 제대로 된 맛을 지켜가는 곳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데, 다행스럽게도 영광굴비의 참맛을 지켜가는 식당이 있다. 영광 앞바다에서 난 조기만을 고집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이곳은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영광굴비 정식의 명가로 알려져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원조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맛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1977년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굴비 정식이 아니었고 백반집 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광의 굴비 정식집이라는 게 아예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굴비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한 마리씩 주면서 이제 굴비 백반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백항리라는 마을에서 금성식당이라는 상호로 작은 백반집을 시작했던 서영화 할머니. 영광의 특산물인 굴비를 맛깔스럽게 요리해내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 지금 굴비 정식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손맛을 이어받아 굴비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소소한 밑반찬까지도 굴비로 차려내는 주인장. 그 가운데 객지 손님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음식이 있다. 영광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었을 이 지역 향토 음식 고추장 굴비다. 굴비가 다 말라져 있네요. 네, 이건 말린 굴비 찢어서 고추장에다가 장아찌 하는 거. 고추장 장아찌. 아, 굴비로 장아찌를 담는. 네. 영광에는 그 옛날에는 고추장에다 넣었다가 여름에 보리밥 물 말아서 이놈 먹으면 반찬이 없어도 금방 먹어져서. 잘 마른 굴비만 준비해 두었다면 조리법은 더없이 간단한 고추장 굴비. 먼저 굴비를 바짝 말려 가시를 발라내고 손으로 찢어 포를 뜬 다음 고추장으로 양념해 먹는 음식인데, 양념이 속까지 배어들도록 조물조물 무친 다음 약간의 참기름과 함께 깨를 뿌려주면 완성된다. 찌개도 있고 구이도 있고
부침개도 하고 젖담아서 먹고 여러 가지요. 되게 종류가 많네요. 이 굴비 요리 중에서 조금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고추장 굴비하고 찌개. 호박부터 양파까지 기본 채소와 함께 굴비를 넣고 투박하게 끓여내는 찌개도 이 지역 별미 중 하나라는데, 찌개의 필수 조건을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얼큰한 맛. 먼저 고추장을 풀어 기본 육수를 만든 다음 한 소끔 정도 끓여낸다. 그리고 굴비 서너 마리를 통째로 넣고 양파와 고추, 호박 등을 먹기 좋게 썰어 올린 후 다시 한번 푹 끓여내면 굴비찌개 완성. 얼큰한 양념이 굴비의 속살까지 배어들어 그 맛이 더욱 깊다. 어머니가 기억하시기에 집에서도 이렇게 해보셨어요? 집에서도 해먹었죠. 1년에 한 번씩 햇살이 나오면은 햇살 지어갖고 밥하고 이 조기 사서 국 끓여갖고, 옛날에는 차라놓잖아요. 조기 신다는데. 영광 사람들의 어린 시절 향수와 명품 굴비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굴비 밥상. 풍요의 고장답게 밑반찬도 화려하다. 서해 갯벌이 낳은 싱싱한 굴과 게장 요리를 시작으로 꼬막과 문어 등 해산물이 가득하고, 떡갈비와 흑게를 갈아 만든 묵무침, 그리고 모신잎 송편이 더해졌다. 영광에서 거둬들인 다양한 특산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임금님의 12첩 반상이 부럽지 않다. 하지만 가장 중앙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굴비야말로 밥상의 주인공. 적당히 짭조름하고 쫄깃한 굴비살이 가장 먼저 젓가락을 유혹하는데, 특히 고추장 굴비 한 접시만 있으면 다른 반찬은 무용지물이다. 뜨거운 밥한 공기를 녹찬물에 말아 넣고 매콤달콤 호들하게 씹히는 고추장 굴비를 한 접 올려서 먹는 맛이 일품. 이것이 바로 원조 밥도둑이다. 아무나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장인들의 염하는 실력하고 바닷바람이 맛있는 영광굴비를 만듭니다. 대부분은 다 열심히 그다음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영광굴비 믿고 이렇게 드셔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명품 굴비야말로 영광의 1등 보물이다. 수산물이 풍부한 고장 영광에서는 굴비 못지않게 귀히 여겨지는 또 하나의 생선 요리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해산물 식당. 그런데 이곳에선 오직 영광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생선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는데, 큼지막한 덩치에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풍기는 바로 이 녀석. 그 이름도 친근한 덕자다. 옛날 어부가 덕자 이 고기를 건져서 이름이 없어서 이 고기가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 딸 이름이 덕자야 돼. 딸이 옛날에는 덕스럽고 이쁘다 하는 것이 덕스럽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 얘를 덕자라 하자. 유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덕자라고 그 말 그대로 두터보고 덕스럽잖아요. 네. 굴비와 함께 영광의 아홉 가지 맛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덕자. 남해안에서만 잡히는 어종으로 씨알이 큰 만큼 살집이 좋은 데다 비린 향 없이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어 인기가 좋다. 덕자는 병어과예요. 병어하고는 다르고, 병어가 4월, 5월에서 한참 맛있을 때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시작되는 게 덕자예요. 일반인들이 알기는 덕자, 병어 큰 게 덕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덕자는 병어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병어보다 덩치가 크고 맛이 더 좋아 두세 배 비싼 값을 받는다는 덕자. 영광에서는 주로 찜으로 즐겨 먹는다는데 두툼한 살집 때문에 칼집 내기는 필수다. 덕자는 예 네, 원래 바로 나올 때는 회로 싱싱할 때는 회로 드시고 찜도 해 드시고 구이도 되고 옛날에는 덕자가 부잣집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예요. 예, 덕자가 크고 그러니까 쪄서 제자집 부잣집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인데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하도 입맛들이 까다우니까 현대인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찜으로 개발이 된 거죠.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갈 시간. 먼저 냄비 밑바닥에 네모나게 썬 무와 감자를 넉넉히 깔아둔다. 그 위에 미리 칼집을 내 손질해둔 덕자를 올리고 된장과 고추장을 같은 비율로 섞은 다음 얼음 수저로 3스푼 정도 양의 고춧가루를 곁들인다. 그리고 마늘과 청주도 함께 넣어 골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리면 기본 양념장이 만들어진다. 이제 덕자에 새빨간 양념옷을 입힐 시간. 냄비 하나를 꽉 채울 만큼 큰 덩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양념장 또한 넉넉히 만들어야 겉피부는 물론 칼집을 낸 뱃속까지 꼼꼼히 바를 수 있다. 저는 고추장, 된장 같이 써요. 왜 그러냐면 찜할 때 된장 맛이 어우러져야 그 맛이 그 덕자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그 된장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양념이 마무리되면 냄비에 뚜껑을 덮은 채 불에 올려 20분 이상 쪄내야 하는데 중간에 잊지 않고 양념장을 다시 한번 발라준다. 커다란 몸집 때문에 초벌에 재벌 양념까지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넉넉하고 푸짐한 덕자찜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덕자 한 마리를 통째로 요리하는 것이라 더욱 볼품있고 맛있는 요리. 육질도 참 덕스러운 것이 맛도 통, 영양도 통으로 느낄 수 있는 특급 별미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해서 이렇게 많이는 못 드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먹던 거 다 좋은 것만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진한 양념 대신 덕자 본연의 담백함을 즐기고 싶다면 구이 요리가 제격. 먼저 머리와 꼬리를 떼어내고 뱃살만 따로 발라낸다. 생선 요리에서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두툼한 뱃살이 덕자의 자랑이다. 덕자는 뱃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생선이든지 뱃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일반 그냥 살은 좀 팍팍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일단 뱃살은 기름지니까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고소해요. 이제 덕자 뱃살에 밑간을 할 차례. 보통 구이용 생선은 소금으로 간을 하지만 여기선 된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 쓰는 것이 특징이다.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뱃살에 된장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1시간 정도 숙성시킨 다음 그대로 철판에 올리면 준비 끝. 은근한 불에서 10분 정도 직화로 구워내면 된장의 구수한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더욱 맛이 좋다. 덕자는 영광 구미 중 하나인데 우리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고기 중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영광 특산품 중에 구미로 선정이 돼서 더 많이 드시러 오셔요. 근교에서. 덩치가 큰 만큼 속살을 많이 숨기고 있는 덕자 씨. 노릇하게 구워내면 닭가슴살 부럽지 않은 통통한 육질을 느낄 수 있는데 지방이 적어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바로 덕자구이의 매력이다. 손님들 드시러 오면 보통 덕자가 누구냐고 많이 물어요. 내가 별명 덕자 언니. 사람 덕자가 그 고기가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덕자가 누구냐고 많이 찾아요. 순자도 찾고 영자도 찾고. 덕스러운 생김새만큼이나 푸짐하게 차려진 영광의 덕자밥상. 생선이 클수록 제맛을 내기 어려운 법이라지만 덕자 앞에선 괜한 걱정인데. 오동통한 살집에 속속들이 배어든 양념을 보는 순간 입안에 절로 군침이 돌기 시작한다. 그 어떤 생선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두툼한 육질. 그 담백함과 쫄깃한 맛에 한번 빠지면 영광굴비도 쉽게 잊고 만다. 찜으로 먹어도 좋지만 구이로 맛보면 그 육질의 촉촉함이 더욱 살아나는 덕자. 뽀얀 속살이 입안에 착 감겨드는 순간 느껴지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듯하다. 덕자라 하면 저는 일단 좀 층은 가죠. 아, 덕자 하면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덕자라고 하면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손님은 이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거의 덕자를 많이 드시러 오세요. 아, 저는 덕자를 구입할 때 제가 판장으로 직접 어부들하고 만나서 구입을 해요. 생선을 구입을 하면 제가 이제 판장에 가면 저 아줌마 덕자 가지러 왔구나 정도로 덕자는 어떻게 보면 제 얼굴 같다고 봐야죠. 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으뜸 반찬으로 귀하게 여겨져 온 영광굴비. 서해의 부드러운 해풍과 영광 사람들의 정성으로 빚어진 우리 밥상의 명품이다. 더불어 영광에서만 맛볼 수 있기에 더욱 값진 생선, 덕자 요리까지. 풍요의 고장, 전라도 영광의 맛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내가 음식하면서 저희 우리 군을 위해서 요리가지고 군을 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홍보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요즘은 거의 저희 생선이 수입이나 냉동 많이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덕자집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수입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냉동 쓰지 않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저 자부심이에요.